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킴 얼트라 사운드 스쿨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석 선생님의 정례입니다. 56세 남성으로 초음파상 좌측 이하선에 0.5cm 이하선 밑에 0.6 이하선에 0.6 곱하기 0.5cm 크기의 저에코 결절이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레프트 서브 만디블러 글랜드 안에 저에코 결절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요게 선상 에코 요렇게 보이고 결절보다는 이하선 내부의 선상 고에코에 의한 슈도 노줄로 생각됩니다. 트루 노줄이 아니고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하선이죠. 서브만디블 그랜드에 파이브로시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이브로시스, 여기에 파이브로시스. 이 파이브로시스에 대한 섀도가 좀 생기가 요 파이브로시스 파이브로시스에 의한 슈도 노줄로 생각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인데 결절로 인식했는데 결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칼라 도플의 헬리신 아까는 저에코 보이는데 여기는 또 저에코가 아니죠. 아이소 에코입니다. 그렇게 초음파 밈의 각도에 따라서 결절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결절 아닌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는 2D멘저로 보이고 사람 몸은 3D멘저니까 결절로 인식하면 한 스캔뿐 아니고 다른 스캔의 각도를 거나 스캔에 그게 틀려서 종단 횡단 모두 결절이 보여야 진짜 트루 노줄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인종 개인교수 USB가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된 USB입니다. 다음에 또 USB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환별 초음파 소견 USB입니다. 질환별 초음파 소견 USB는 이렇게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강의, 하복부 초음파 강의, 비뇨기 초음파 강의, 갑상선 경부 초음파 강의, 부인과 초음파 강의.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초음파 스캔법 USB,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 예술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제가 출간한 울트라 사운드 케이스, 캐션 앤 디스커션, 흥미로운 초음파 증례 질의 토론 책자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책자의 특징은 이 증례. 이승현 선생님이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신 증례 110개를 선별해 가지고 이승현 선생과 저하고 아주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아주 선생님한테 자세하게 해설하는 그런 USB입니다. 책자 안에 긁으면 이 책을 출발한 회사하고 바로 이제 컴퓨터가 연결이 돼서 선생님 법문 에듀케이션 있죠.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 PC 모바일 URL 코드로 들어오시면 7만 원에서 15% 할인된 59,500원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들께서 제가 만든 초음파 USB 그리고 초음파 책으로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